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임현우 부소장입니다. 세종연구소가 비디오 저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도 저희들이 쓴 출판물을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소위 말하는 비디오 시대라고 그럴까 긴급 소통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한 통화거나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종연구소도 비디오 저널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에 맞추어서 몇 가지 유형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대담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세종 토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가칭이긴 합니다만 취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한두 분 모셔서 좀 더 그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대담 프로 세종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차기 정부 내지는 한국의 신정부의 대일 정책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하면 전개될 수 있을지 하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모시게 된 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국민대학교의 이원덕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원덕 교수님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전문가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그래도 친정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사전에 제가 그 일종의 질문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먼저 시작할 부분은 역시 그 지금 그 차기 정부 내지는 한국의 신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의 현황이 어떤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 내지는 현황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한일 관계는 그 흔히들 최악의 관계다. 수교일의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정말 최악이냐 하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1970년대 우리 그 기억해 보면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지 문세광 암살 사건 등등 있을 때 거의 뭐 수교 단절을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면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단히 지금 차가워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체로 2012년 이후 장기 약화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하지만 원점을 따져보면 사실은 좀 오래된 거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고 그 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과거사 문제로 해서 위안부, 징용 등등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우리가 강공을 취했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대단히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과 반발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안보, 경제 또는 인적 교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냉각된 상태다 이렇게 아마 진단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 간 레벨에서만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국민 인식 수준, 여론 수준에서도 지금
소위 반일 혐한이 행행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일 관계를 좀 개선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멀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나름 그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과제를 안고 지금 신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여러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략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아직 뭐 구체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신정부 내지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할 우선은 뭐 지금 얘기 나온 차원에서 어떤 것을 추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동안 대선 국면에서 이제 공약의 형태로 또는 지금 윤석열 현재는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대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좀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우선 그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한일 관계가 지금 너무 과거사에 매몰되어 있어서 문제다. 그래서 좀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 3대 현안이라고 하면은 징용 문제, 징용 위안부 포함해서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 소위 그 우리 징용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했던 수출 경제. 규제 문제,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발로 나왔던 지소미아 일시 중단 사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용,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를 패키지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총론적으로는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파트너십 선언을 한일 관계 큰 이제 말하자면 이정표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그와 같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소위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지금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되면 대일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다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현황이 다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이제 정부가 앞으로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그 당선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 방안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간략히나마 이제 언급이 된 건데 어떤 것을 더 특히 대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일 관계 가장 그 갈등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징용 문제가 있고 뭐 좀 작지만 위안부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오더라도 조금 더 총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일 간의 그 공조도 지금 균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고 그렇죠. 또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어떻게 보면 재건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윤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아직 뭐 징용 문제나 이런 그 구체적인 과거사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우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쿼드에 점진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공약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미국이 중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일정 부분 일본과 더불어서 공조 태세를 취하겠다. 이런 그 스턴스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한일 관계가 좀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조율하고 공조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내에서 이제 그 우려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거다 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 이제 징역 문제에 대한 그렇죠. 나름의 해법을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또 일본이 그런 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하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기시다 정부의 태도는 특히 징용이나 뭐 과거사 문제에 관련해서 팔짱 그렇죠. 끼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숙제를 제대로 해오냐 검사를 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단시일에 어떤 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은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간의 초미의 관심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인 역사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라든지 현금화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할 것인지 내지는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두고 다른 여러 가지를 좀 또 풀어나가자라고 해서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할 건지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선택 문제일 수도 있겠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일본은 어떤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 내지 정상화의 로드맵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선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속 시원한 해법을 단시일에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혹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집행 중인 일본 자산의 현금화가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이다. 또는 뭐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뭐 일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아갈지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금화를 좀 유보시킬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겠고 하고 있고 그 현금화를 유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판사의 판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피해자 그룹의 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현금화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열어놓고 그걸 하나의 첫 단추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 뭐 저는 대의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네.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징용 문제에 대한 그 지금 현금화 프로세스를 잠시 유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피해자 그룹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 프로세스는 저는 정상회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 간의 대면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중요했다고 보는데 혹자는 이제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정상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네. 불가능했다. 이렇게 진단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안 만나기 때문에 더 그 관계가 틀어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 간에 지금 거의 신뢰나 소통이 그렇죠.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상 간에 대면을 좀 기회를 만들고 좀 제대로 된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11년간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없었던 거고 아마 제 기억에 교토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렇죠. 노다 전 네. 총리가
한 2시간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위안부 문제 가지고 다퉜다는 예. 그런 얘기가 그렇죠. 좀 그 뒤로 예. 제대로 된 정상 간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현금화를 유보시킨 조치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정상회담을 좀 어떤 식으로든 세트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멘텀으로는 저는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이 가장 좋은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아마 직접 그 축하사절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동경에서 도쿄에서 지금 쿼드 정상회담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일정이 좀 불투명한 네. 것 같습니다. 아마 호주에서의 총선 때문에 좀 4월이냐 뭐 5월 말이냐 이렇게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하고 거기에서 정상회담이 쿼드 정상회담이 아마 열리는 모양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해서 대면을 한미일 함께 해도 좋고 예, 예. 첫 대면을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가을쯤 되면은 아마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7월에 끝나고 우리도 6월 그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멀한 형태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그 어떤 형태로 정상회담을 가져가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제안으로는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 좋겠다. 국빈 방문의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 워낙 한일 관계를 보면은 좀 냉각되어 있고 일본 여론이 또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오해나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도쿄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연과 동시에 좀 일본 시민들하고의 대화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NHK에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대학에 강연한다든지 그렇죠. 국회에서 또 연설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뭔가 잘못돼 있고 왜곡돼 있는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시선 시각도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공외교를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하시는 게 대단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갖춰진 다음에 이제 여러 그 지금 하늘간 실타래가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먼저 얘기하셨던 부분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일본을 전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쭉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해서 또한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리더십이라고 할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내지는 그 대일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한국 국내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대위원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현금화라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일단은 스탑을 건다고 그럴까 네. 일단은 이제 정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그건 달리 얘기를 하면 아마도 한일 관계랄까 대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리더십이랄까 정치 리더십이 엄청 그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아주 생각보다는 아주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든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조금 더 굉장히 저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어쩌다 보니까 대일 외교의 50% 이상은 국내 정치가 그렇죠.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여러 그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가령 일본하고의 일정 수준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할 때 예컨대 일본하고의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동아시아
새로운 냉전을 초래하는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냐, 또는 뭐 북한 중국을 자극한 일이 되지 그렇죠. 않겠냐, 이런 각도에서 좀 반대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타협을 시도하려고 할 때 소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그 공격을 당한다. 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내 여론 내지 또 우리 사실 국회의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여소야 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볼 때 일본하고 지금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지나치게 그 국내 정치의 반일 친일 구도로 들여다본다거나 그렇게 그렇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자기들의 언행을 해석할 것인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대의변제든 아니면 우리 그 국회 문희상 전 의장 방식의 그렇죠.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아마 가장 크게 부딪히게 될 문제는 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기업에게 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그렇죠. 판결했는데 왜 그걸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의 변제를 해야 되느냐 일본에게 추궁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국내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그렇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 또는 설득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대일 외교에 앞서서 오히려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제약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부소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일 외교의 더 큰 과제는 국내 문제다. 할 때 이 국내를 어떻게 그 설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 국내의 일종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아마 단독으로 이 문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의 상당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소위 민관 공동위원회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이 지금 대일 외교 사안은 말하자면 우리 외교부에 일본과나 동북아국이 아태국이죠. 아태국이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국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총리실 산하에 뭐 한일 과거사 문제 뭐 무슨 민관 위원회 같은 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민간 전문가 포함해서 정부의 관련 부처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거를 토의를 통해서 그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장을 열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마 자칫 잘못하면은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내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대일 외교가 오히려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양면 게임을 수행해야 되는 지금 그 과제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대일 외교는 대일 외교대로 풀어가야 되지만 국내를 또 어떻게 그 설득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그런 문제들 놓여 있기 때문에 양자 게임을 진행하기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민관 합의 기구 같은 거를 잘 그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렸었던 거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 어떤 그 주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제 그 사안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그 대신이라고 그럴까 이 중에 우리로 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무기명 장관이라고 무임소장관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두듯이. 예, 아마 한국은 아마 그게 한다고 하면 그런 걸 거고 일본은 하여튼 무슨 뭐 담당 특명 대신인 뭐 이런 식의 그걸 쓰듯이 저 이 교수님은 이제 총리실 산하 정도로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좀 더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늘 쓰던 그런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랄까 일본의 필요성이
친일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 중요성에 맞게 그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로 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그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 잘 그 뭐랄까 아우른다고 그럴까 달랜다고 그럴까 하는 식의 그런 노력과 같이 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들을 추진하는 거는 어떤가 싶어서도 저 질문을 요즘 그와 관련해서 우리 그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시민사회에서도 논의되는 거 보면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식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뭐 납치 담당 특별상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있었던 무임소장관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일본 문제만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장관을 두거나 조정관을 두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 그 형태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와 그렇죠. 대일 외교를 아우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고 하면 어떤 그의 그 걸맞는 어떤 기구나 조직을 특히 민의 지혜를 그게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상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그 다뤄나가는 그런 발상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뭐 일본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 해결이라고 할까? 그 역사 문제는 아마 일본만이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 국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차원에서 네. 생각을 어쨌든 그만큼 대일 외교가 단순히 네. 양자 관계의 조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문제 군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저 이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역사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좀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내지는 다른 문제들이 좀 묻히는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언뜻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 가장 그 좀 얘기되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적기지 공격 문제라든지 내지는 일본의 그 외교안보 정책이 좀 더 뭐 공세적이기까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그 방위 위주라고 그럴까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그 시야를 넓히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한국 내의 논의라고 그럴까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지는 대응해야 나갈지 하는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외교안보라는 차원에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지금 한국 내에서는 그냥 거의 비판 정도로만 한두 번 끝나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를 너무 단순하게만 전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가령 뭐 아베 전 총리가 얘기하는 뭐 무슨 핵 공유론이라든지 최근에 또 일본 자민당 그 우익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적기지 선제 공격론 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의 그런 그 소위 그 군사 대국화 또는 일본의 그렇죠. 그런 그 강성 안보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론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그렇죠. 하는 과제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거는 단순히 일본 하나만 그 떼어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와 연관해서 그렇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내에서 너무 이거를 단순 논리로 해가지고 일본 군사화하는 일본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전선이 두 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 문제, 안보 그렇죠.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둘 다 중요하고 한데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내지는 한국의 내지는 한국 신정부의 그 대일 정책에 있어서도 그 중요한 그런 어떤 저 뭐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지금 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뭐 이거는 이 교수님의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어도 좋고 앞으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는 게 좋겠는지 내지는 그에 따라서 그 디딤돌로 해서 신정부의 어떤 그 대일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우리 그 사회에서 또는 우리의 대외 전략과 관한 논의에서 일본 문제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략 대외 전략 전체 속에서 보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한국의 대외 전략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스페이스다.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만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일 외교의 우선 중요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너무 이 한일 관계는 대일 양자 관계로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과거사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사에 대한 대응을 강으로 할 것이냐 온으로 할 것이냐 이 정도 차원에서만 봤는데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우리 대외 전략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 대외 관계에서 중국하고의 관계나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미 협소할 뿐더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하고는 그래도 대등하게 대화하고 또는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려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는 숨은 의미의 한미일 관계다. 한미 관계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제고돼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북한하고 관계나 또는 베이징, 워싱턴하고 관계에 있어서 동경을 그 거치느냐 또는 동경을 패스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쉽게 표현해서 평양이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가는 길에 있어서 동경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동경을 패스하고 가느냐 아니면 동경에 반대를 무릅쓰고 가느냐는 굉장히 다른 그렇지, 길이라고 그렇지.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간의 공조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미국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잘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는 베이징이나 평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는 점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 전체를 펼쳐놓고 보더라도 뭐 기본 가치나 규범 또는 사회경제적 과제까지를 염두에 둘 때 가장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기 좋은 사실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왜 기회의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렇게밖에 가져가지 못하냐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동북아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미중 전략 경쟁의 구도로 보이고 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인 공유하고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 밀어내는 그런 우를 그동안 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전체의 좀 생산성을 높이는 면에서도 일본하고의 관계 정립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좀 일본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거의 저 뭐냐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과연 대담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 어떤 논쟁하기 어려운 어떻게 좀 뭐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저대로 표현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한국이 좀 일본을 껴안고 가야 될 때가 아니냐는 예. 식의 얘기인데 그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그 APEC 같은 것들을 먼저 이제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기 좀 뭐하니까 한국에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김영삼 그때 대통령이 뭐 호주를 가서 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제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안 같은 게 추진됐던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이제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얘기들만을 어떻게 보면 좀 우선적으로 하는데 진짜로 따라잡았다고 그러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포용해서 한국의 이익이라고 그럴까 국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동의합니다. 저는 한일 협력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동북아뿐 아니라 아태 공간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지금 협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일본 인식의 파라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대등한 관계에 도달했다 그렇죠. 또는 뭐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일본하고 말하자면은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은 저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컴플렉스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과거사를 청산해야 된다는 과제도 사실은 조금 리얼리스틱하게 생각하면 한국이 잘 살고 한국이 강대국이 되면은 저절로 전후 처리 뭐 식민지 청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계 뭐 이렇게 역사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식민 피식민 관계에서 이렇게 식민지를 받았던 국가가 불과 한 50년 70년 만에 소위 식민 모국을 따라잡고 어느 그렇죠. 분야에 따라서는 이미 그 뛰어넘은 분야도 있다 이런 거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매우 유니크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70년 전에 있었던 그 피해 사례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일본에게 배상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그 추궁하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리얼리티 인식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보상하고 사죄를 좀 분리시켜서 특히 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일본에게 그런 인식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좀 방정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본을 보는 눈 인식의 파라다임을 그 과거사 청산이 아닌 어떻게 보면 대등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이나 그렇죠.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우리가 추동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국익에 부합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비전 미래 비전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일본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죠.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어떻다 또 일본이 사과를 안 한다 뭐 일본의 망언이 나온다 또 일본에서 위기 준동한다 이런 프레임으로만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야말로 한반도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위기 국가로 다시 등장할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대국화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미 작년 방위비 우리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거의 그렇죠. 같은 수준에 와 있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의 위협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군사 문제를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그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일본하고 손잡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새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지역의 전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랬었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반은 한국의 국내 정치라고 할까 국가 전략이라고 할까 어떤 뭐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결국은 같은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미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지 일본이 좀 더 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좀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내지는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일본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일본의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 또는 여론을 보면은 지나치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좀 커졌다 이렇게 저는 네. 봅니다. NHK의 최근 그 여론조사 보니까 한국의 신정부 출범해도 한일 관계 달라질 게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70% 가까이 된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도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또 여론도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연설한다든지 여러 그 공공외교적인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지만 지금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민당 내부도 그 아베파의 세력이 커지면서 사실 좀 우경화의 그렇죠.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도섬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그 아베파의 일부는 이걸 역사전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말하자면 네, 네. 공세적으로 네,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을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도 대단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전이나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일본을 일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과연 우리의 그 방향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저는 우선은 좀 공공외교라고 할까 이걸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본하고의 대화 접촉면을 많이 늘리고 오해되거나 편견에 그 쌓이는 부분은 나름 우리가 그걸 해명하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인적 교류나 왕래 사람들의 왕래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오해와 편견과 그런 그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잘못된 인식이 점차 더 커가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촉면을 넓혀서 교류나 왕래를 좀 늘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 퍼블릭 디프로머시 같은 걸 통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왜곡된 인식을 좀 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좀 예, 차가운 내지는 그 냉소적인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뭐 몇 시간을 더 해도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몇 시간을 더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더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얘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뭐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공공외교 그러니까 한일 간에 지금 쌓여 있는 일종의 이제 불신이라고 그럴까 잘못된 그 오식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오해라든가 그리고
그 한국 내에서는 또 일본에 대한 지나친 오해랄까 오식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이 좀 극복될 수 있는 공공의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대해서 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역할 내지는 이제 정상회담과 같은 것들, 그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징용권 문제 내지는 역사인식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방안들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간략히 제가 요약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